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더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 주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득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뚫어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
하늘문이 열리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님 모든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과 모든 모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모이는 그룹그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만나는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아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바 아버지의 계획이 정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무너진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목적은 그 모든 무너진 것을, 모든 황폐된 것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한 몸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담 있는 마음 주님께서 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시는 분도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녁 영적 리더십 3R 첫째 날입니다. 느헤미야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영적 리더십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제가 어제 며칠 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전화로서 나누면서 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몸이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몸이 피곤하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육신도 여러분 다시 기운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후에 또 소그룹 모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목표를 가진 것은 8시 20분에 모든 것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1장을 여러분으로 여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열어놓으시고 잠깐 그 느헤미야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지금 느헤미야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빌론 거기서 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서 지배를 받아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지금 느헤미야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을 세 번 했는데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세 번째 귀환입니다. 그것을 잠깐 그 도표를 보면서 언제부터 귀환을 했는지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포로 후 성전과 성벽 재건 개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주 인물 스룹바벨 왼쪽에 보면은 스룹바벨 그 밑에 에스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보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컬럼을 보면은 귀환 1차 귀환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2차 귀환, 그 밑으로 가면 3차 귀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1차 귀환에는 처음에 그 귀환했을 때는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에스라 1장서부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초가 완성됐을 때 거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515년도에 그 성전이 이제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세요. 538년 그 주전 538년에 그 1차 귀환이 1차로 귀환을 했는데 그래서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언제 완료됐냐면은
515년, 주전 515년 됐습니다. 20년이 더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학계의 이야기고 또 거기에 스가라의 사역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시대를 보시면은요. 그 학계 사역을 볼 때 520년도 이렇게 주전 520년이죠. 그때 이제 학계 사역이 왜 필요했냐면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멈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학계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시 그것이 시작돼갖고서 이제 완료까지 515년에 이제 완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인물을 보면은 에스더. 에스더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니까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스룹바벨이 귀환한 그때고 두 번째는 에스라 본인이 귀환할 때를 이제 에스라 7장서부터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주전 458년서부터 456년이죠. 그래서 그때 어느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그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언제서부터 있었나? 성전 완료된 다음에 57년 후에 있었습니다. 57년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의 그 사역이 이제 언급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을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주전 445년 아니면 444년도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무엇을 했냐면은 첫 귀환에는 성전이 제거되었지만은 그 성벽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포로된 생존자들의 자손들이죠. 후손들이죠. 언제 먼저 완전히 황폐되었냐면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586년, 주전 586년인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게는 444년, 주전 444년. 그러니까 몇 년이죠, 그게? 142년입니다. 142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1900년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2020년이면 이게 120년이거든요. 근데 120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지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그 성벽이 완전히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을 하시고 둘째는 자기의 본국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다른 타국에서 지금 자라난 3세, 4세 그 자손들을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과 3절은 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의 배경을 가르쳐 줍니다. 1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이게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딥니까? 지금 있는 이란이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수도가 수산이었었는데 수산궁에 있었다는, 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동안 다스린 후에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났었냐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이름이 하나니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니가 또 등장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누가 거기에 있었냐면 유다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본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니하고 같이 수사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과 그 유다는 지금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아주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 굉장한 환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받는다고.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낮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거기서 이제 그 불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4절서부터 11절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사실 오늘 참여하시는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 사역 팀장님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갖고 먼저 큐티를 하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시라고 우리가 권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면은 거기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눈에 뛰어나는 그 구절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분들 스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힉스펙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요? 둘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요? 그 다음에 셋째 질문은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묵상을 하시고 오시라고 해서 그러면 저도 그 질문을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한 그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은 제가 묵상한 바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제목을 보셨을 때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거룩한 관심에서 나오는 기도. 거룩한 관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째는 관심이고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관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가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의 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여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과 그것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 느헤미야의 장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요? 저는 첫째, 그 관심이 어디서 시작하나, 관심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그 필요, 아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한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타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역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 있는 거기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역대하 16장 9절 기억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정하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고 그랬으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하고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언급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일을 하시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네, 나타나게 한다. 3절이고 4절에 4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들은이라고 여기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찾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랍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했을 때 우리하고 같이 동역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1장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지만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지금 1장에서 나오는 거 그 전에 그의 삶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으시면서 준비하시죠.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사실은 느헤미야 전서부터 상황을 상황을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와 우리 모르드게
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 궁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그 후에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떻게 자세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저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은 그 진리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 아니면 예전에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곳이었죠. 그래서 준비시켜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있는 곳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충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Faithful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실하게 하면 거기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는 것을 서로 보면서 이제 신뢰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놀라운 그 고위적을 이렇게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고 또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은 관심을 갖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거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느헤미야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정보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보를 자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준비를 하셔갖고서 그것을 느헤미야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정보를 그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보를 자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때는 그냥 일상을 통해서 여기에는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일행을 통해서 그냥 들어왔는데 느헤미야가 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제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것을 이제 영적 리더십, 관심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일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1대1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보를 주실지는 모릅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질문은, 적용 질문은 우리가 그 안테나가 지금 올려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그것이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그러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기에는 그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를 보니까 영적 리더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 리더 집에서 무엇을 영적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그 영적 리더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내 네, 역시 첫 키워드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키워드는 기도인데 그럼 관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관심 관심을 보여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멀리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줬는데 이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믿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역시 거기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너에게 그대로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준다는 것은 어느 관계 속에서 어느 상황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요? 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정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가 감정이 감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상관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벌써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심은 어떻게 표현을 됩니까? 여기에 키 표현은 2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맨 끝에 2절에 형편을 물은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관심 없으면은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심이 있으면은 좀 더 알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 여기에 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 기억하세요? 그건 가인하고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 굉장히 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4장 9절에는 지금 가인이 아벨을 바로 죽였습니다. 죽여서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관심 없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둘째,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죠. 알죠. 자기가 죽였어요. 여기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질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질문,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왜 관심을 줘야 된다는 그 뜻입니까?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기억하시죠? 선한 일 한 그 사마리아의 그 비유, 사마리안의 비유. 바리새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 사람 아니 누구에게 관심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그 이야기는 제가 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타락한 인간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중심이 있어요. 모든 세계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자기의 그 편안과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도 좀 소셜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연결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정말 그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우정을 쌓았으니까 그 관심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이제 물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다 괜찮으신 거죠? 자, 이 관심, 이 관심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줘야 되는가?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관심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또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반응이 더 인상적이죠.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그 정보를 들었을 때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4절서부터 11절에 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영어로서는 as soon as I heard, 듣자마자의 반응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본 것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하고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하고 말하면은 그 말함으로서 이제 그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정보를 그냥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갔냐면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보를 들었을 때 반응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앞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수일 동안 이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요. 그것을 누구 앞에서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것을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람에게 이것을 뭐 불평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리더가 따라야 되는 본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보면은 여기 울고 슬퍼하며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가 아니라, 괴롭기는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완전히 그 이름이 높이 올림을 받지 못하는 그것의 괴로움을 갖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영적 리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아니면 딱딱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 있는가 아니면 딱딱해 있는가. 딱딱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드러웠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에게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 소식이 자기의 마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냥 그것을 듣고 잠깐 기도하고 끝.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데 그러지 않고 수일 동안 그랬다는 것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그 시간에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 보면은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말씀 있고 믿음 있고 자원이 있는데요. 다섯 키워드인데 찬양, 고백, 말씀, 믿음, 자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고백. 고백은 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문제가 그들의 문제, 그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6절하고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까 자복하는 것을 많이 했던 것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 그냥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동체 일원의 일원이라는 그 책임감. 우리의 반응이요,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을 안 했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그 일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그러한 그 책임감. 이것이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된다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 30장, 28장, 29장, 30장에 있는 그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우리가 그 포로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말 이 재건한다는 이 성벽 그 무너진 그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신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균형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완벽한 균형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 하나님을 신뢰를 하되 자기 자신이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지금 그 것들이 지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아이디어가 생겨서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이 아닥사스 왕한테 무엇을 요청해야 된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게 됐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 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면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자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직분이 뭐였습니까? 술관원. 그러니까 신뢰받는 지금 왕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 직분이란 말이죠. 그 직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갖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저 조금 더 나갔지만은 이제 적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관심. 질문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둘째, 기도. 나의 기도에 생각. 여기 기도, 느헤미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다시 돌아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그 습관을 어떻게 달리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충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충실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액션. 액션은 이번 주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보고 리더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셨는데 그러면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어떤 액션으로 취하면서 나가야 될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아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나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소서. 문제를 볼 때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는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책임을 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 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너무 분주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액션을 취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획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서 보시는 사람, 상황, 다음 세대, 선교지, 선교사, 우리 이웃, 이 메릴랜드 지역, 다른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소그룹, 주님께서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거기서 새로운 마음, 아버지 그 저 가면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 그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더 살아나서 작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가지세요.